강사 시리즈 2. 우리가 돈을 벌었잖아. 좋은 거 샀지. 우리가 가장 이제 일할 때 많이 쓰는 제품이 뭐야? 컴퓨터. 하고 몸에 닿는 건? 의자. 의자. 이번에 의자를 큰맘 먹고 샀다. 제일 좋은 걸로. 허먼밀러 에어롬.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? 166만원짜리. 놀랐지? 근데 몸이 그만큼 중요하잖아. 우리 지금 장사 잘 됐는데 그 정도는 쏠려야 될 거 아니야. 자, 허먼밀러 뉴 에어런 이거 한번 꺼내봅시다. 어? 그 모양이 이렇게 에어런하고 좀 다른데? 내가 어저께 간 그 친구 집에 그 에어런이 있거든? 근데 이거 에어런이 이렇게 하얀색인가?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? 뭐야? 박스에 뭐라고 써있어? CDG라고 써있네. CDG? T50 에어? 뭐야? 내가 이거 잘못 시켰나? 166만원짜리 시킨 줄 알았는데 이거 35만원짜리가 왔어. 뭐 어떻게 된 거야? 뭐 어떻게 된 거야? 낚인 거지 이제. 형들이 낚인 거지. 당 CDG 사 형. 에어론 살려는 형들. 에어론 166만원이야. 이 뒤에 이거 헤드레스트 있는 것까지. 근데 그 헤드레스트는 그게 옵션이거든? 옵션만 25만원이야. 근데 허먼밀러에서 나온 것 따르면 호환 제품 25만원이야. 그러니까 뒤에 이 대가리 있지? 대가리에다 돈만 조금만 더 보태면 야 이거 사는 거야 이거. CDG T50 에어. 아, 원래는 내가 아 의자는 좀 좋은 거 써야지. 그거 돈 아끼면 안 된다. 제일 좋은 거 사야지 해가지고 허먼밀러에 뭐 코즘도 있고 허먼밀러 막 200만원짜리 막 이런 거 막 검색을 했어. 아 그래서 이걸 사야겠다. 처음에 내가 그거 산다 그랬잖아. 근데 클릭하려는 순간 눌러주지가 않아. 아니 눌러주지가 않아. 못 사겠어. 아니 의자가 도대체 뭘로 거기다가 금 도금을 하고 안에다가 뭐 다이아 몇 개 박아도 어떻게 거의 200만원에 육박하냐고. 그게 말이 되냐고. 그래 안 그래? 그래. 내가 앉아봤어. 유명 유튜버 있어. 헬륨맨이 그걸 쓰거든. 걔 이제 부자잖아. 맥라렌도 타고 다니고 엄청 부자야. 그래서 내가 그거 앉았지. 그리고 그게 이제 네이버 의자로도 유명해. 네이버가 한참 잘 될 때 허먼밀러 그거를 갖다 이제 껴줬거든. 최고 비싸지. 거의 뭐 코즘도 있고 뭐 있어. 여러 개가 있어.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그런 거 비싼 거 그러니까 장비는 좀 좋은 걸 해야겠다. 못 사겠어. 헬륨맨은 부자니까 샀지.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. 우리는 서민이 근근히 먹고 사는데. 그 내가 앉아봤거든. 가장 의자야. 뭐 거기 앉아있으면 뭐 별거 있을 것 같지? 그런 거 없어. 형편에 맞게 그냥 강, 사 이거 시리즈 T50 에어. 자기가 결제했지. 이거 얼마지? 30만원인데? 35만원? 그러면 이거 사고 돈이 얼마나 남는 거냐? 사실 원래 코즈빈 200만원짜리 살려고 했잖아. 35만원 빼봐. 그냥 한 150만원 얼추 남는 거야. 그 150만원 갖다가 주식 사면 되잖아. 토끼를 사는 거야. 그 주식 사면 나중에 허먼밀러를 인수할 수도 있어. 소리 또 간단하네. 그냥 이렇게 딱 끼고 머리 끼고. 그리고 항상 이런 그 사치품에 대한 거는 다 마음속에 있는 거야. 나는 뭐 허먼밀러에 못 앉아서 슬프다 뭐 허먼밀러 같지 않냐? 이거 좀 좋은 거 같지 않냐? 그치? 여기는 메쉬야. 여기 밑에도 메쉬. 아 이게 좋더라고. 그 허먼밀러 그게 여기가 이게 메쉬야. 내가 이걸 찾았거든. 그거 이게 중요해. 딱 앉을 때 딱 눈을 감고 허먼밀러다 이거는. 똑같네. 헬륨맨에 있는 거랑 똑같아. 피팅이 더 중요해. 피팅이 안 된 의자는 아무리 뭐 몇백만 원짜리 의자보다도 막 10만 원짜리 의자가 더 편안하고 더 좋은 거야. 피팅이 가장 중요해. 이 피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가 또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놨어.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는 이게 딱 90도. 의자가 올라와서 뒤꿈치가 뜨면 불편해. 그래서 또 너무 낮아서 여기가 뜨면 여기가 또 불편하고 여기 딱 낮춰가지고 뒤꿈치가 딱 닿고 편안하게. 지금 딱 좋았어. 그 팔걸이는 옆에서 봤을 때 여기 90도. 그리고 이게 등판이 이제 젖히는 힘도 이게 조절이 가능하거든. 왼쪽 요 레벨 이걸로 젖히는 거야. 그 젖히는 강도를 조절하고 싶을 때는 지금 강도가 좀 약하거든요. 이거 돌리는 게 있어. 이 시리즈가 이거 엄청 오래 만들었거든. 얘가 거의 1등이야. 이 이유가 있어. 그리고 제품 라인업이 되게 많은데 내가 옛날에 회사에서 쓸 때는 T50 뭐. T80보다 난 이게 나. 에어가 나. 이게 메쉬가 있고 가볍고 이게 앉아서
아 이거 에어론이다. 그 에어론 같다니까. 내가 볼 때 블라인드 테스트로 있잖아. 그 에어론이 그 에어론인지 모르는 애들 딱 둘을 데려놔. 의자 앉혀놓고 눈 감고 어떤 게 더 편해요? 딱 의자 전문가가 피팅을 딱 해주고 앉잖아. 그러면 반은 이게 편해요. 그리고 반은 에어론이 편해요. 그런다니까. 안 그럴 것 같아? 그거 다 이미지야. 상상 속의 이미지야. 그것 때문에 내가 뭐 150만 원 더 지출한다? 그건 아니지 않냐? 그걸 아니까 내가 손이 안 나가는 거야. 아껴야 잘 살지. 그리고 이 좌판의 깊이도 이렇게 뺄 수도 있어. 나는 사실은 이 정도만 돼도 나는 만족이야. 시리즈면 됐지. 무슨 내 주제. 허머밀러. 허머밀러는 헬륨맨 같은 그런 사람,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. 갈등하는 그 내 눈빛 봤지. 난 자기가 안 살 줄 알았어. 안 살 줄 알았어? 너무 비싸. 너무 비싸서? 안 살 줄 알았어? 사실 못 산 거야. 그럼 어떻게 사? 이 테크 유튜버들의 취향이 있거든? 까남형 방송 보면 그 형은 좀 감성적인 거 돈보다도 좀 더 예쁘고 좋고 막 이런 거를 그냥 이거 사! 그러잖아. 근데 보면 이게 좀 좋고 비싼 거 이렇게 위주로 이렇게 하더라고. 형은 이제 부자잖아. 우리는 무조건 가성비. 주식이랑 똑같아. 내가 돈을 요만큼 지불하는데 내가 지불하는 그 값만큼 얘가 가격을 할 것이냐 안 갈 것이냐. 내만의 느낌 말고. 솔직히 그게 뭐 의자가 앉은 오 날아갈 것 같고 막 몸에 병이 낫는 암이 낫는 것 같아. 그럼 나도 샀지. 아니 똑같아. 그냥 의자네. 뭔가 이렇게 좀 만듦새는 좀 고급스럽긴 해. 근데 얘도 뭐 흠잡을 거 하나도 없잖아. 디자인 봐봐. 예쁘지 않아? 어? 이 밑에 메쉬에다가 넷이 짱짱하고 이거 갈 수 있고 고급스럽지? 비싸 보이지 않아? 이제 앞으로 이거 찍고 우리 방송할 거야 이제. 그래서 내가 이제 의자도 막 검색을 했어. 듀오백도 보고 뭐 보고 했는데 리뷰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시디즈 T50 에어가 가장 내 마음에 들더라. 그냥 이거 사. 형 이거 그냥 사. 믿는 사람도 그냥 쓰면 되고. 내가 이케아 매니아잖아. 이케아 같은 데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확실히 의자는 의자만 만든 애들 거 사야 돼. 이케아 의자보다 훨씬 좋아. 시리즈가 듀오백도 괜찮아. 근데 이게 내가 볼 때 가성비로 딱 제일 괜찮았어. 근데 잘 산 것 같아 안 산 것 같아? 잘 산 것 같아. 에어로 샀으면 어땠을 것 같아? 볼 때마다 돈 생각날 것 같아. 내가 볼 때 허머밀러 샀을 때는 그냥 그때는 그런데 나중에 한 10년 뒤에 봤을 때 허머밀러 이제 너덜너덜해졌는데 내가 이제 지하에서 힘들어. 아 그때 내가 허머밀러 안 사고 그 돈으로 내가 주식만 샀어도 10년 뒤에 주가를 볼 거 아니야. 또 허머밀러 샀으면 후회가 물려올 거라고. 분명히 그 주가 보면서 아 이거 그때 그 한 150만 원 아꼈으면 지금 10배 올라가지고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면 이거 자동차가 안 되네. 근데 이거를 샀으면 후회가 없다. 그때 여기서 아껴봤자 그렇잖아. 그리고 여기서 돈을 더 아끼면 품질이 안 나와. 내가 원하는 기능이 안 나와. 항상 그 타협점을 맞아야 돼. 우리 테크 채널은 뭐다? 가성비 나오는 것만 산다. 되는 것만. 진짜로 이거 딱 샀는데 그런 생각 안 드는 거. 아 이거 내가 좀 무리한 거 아닌가? 뭐 양심의 가책 이런 거 없는 것만 산다. 자, 의자 얘기 좀 하자. 이거 뭐지? 카드 들어있네? 보증 카드. 근데 그냥 종이야. 버리고. 우리 또 이쯤에서 해야 되는 거 있잖아. 냄새. 박스를 좀 더 과감하게 뜨라는데 그건 못 하겠어. 직업병 하도 옛날에 박스를 이렇게 고이고이 뜯던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확 뜯는 거 못하겠어요. 고객한테도 그렇게 뜯었어 봐. 말도 안 되지. 다소 오고 칼도 좋은 거 파크 툴로 이렇게. CDG 설명을 하자면 커시스라고 사무용가 가는 1등이야. 거기에 또 계열사야. 그 의자만 하는. 그래서 우리나라 1등이고 수출도 되게 많이 해. 이게 상장돼 있어. 상장돼 있으면 허먼밀로 아낀 돈으로 이 CDG 주식을 사면 되나 한번 보자. 우리 또 봐야죠. 또 주식쟁이니까. 아낀 돈으로 주식도 사고 의자도 사고. 개꿀. 이게 또 냉철TV만의 장점 아니야. 상장돼 있으면 주식 분석까지 해주는 거야. 또 형들이 어? CDG? 이거 CDG 사란 얘기인가? 그러고 산다고. 저건 삼성전자 청소했잖아. 어? 저거 삼성전자 사란 얘기인가? 오해를 한다고. 그거 사란 얘기 안 그냥 한 거지. 그냥 하긴 한 건데 오른 게 이제 내가 리뷰를 올려서 오른 거지. 이거 보고 삼성전자 청소기 대박 났다 해서 해외 투자자들 우르르 와가지고 막 어? 삼성전자 하느라고 다음날부터 이제 삼성전자 쭉쭉 오른 거야. 그게 연관 있긴 한데 사란 얘기는 아니었어. 이것도 사자 미리. 이것도 미리 사자고? 아니 분석을 좀 해야 돼. 자 시가총액이 841억이네 PBR이 이제 205, 퍼가 9배네
꼭 제품을 샀다고 그 주식을 또 살 필요는 없어. 그거는 주식은 주식이고 제품은 제품이다. 내가 픽업 트럭이 필요해서 렉스턴 픽업을 샀다고 쳐. 우리 자기만을 새거 풀업으로 뽑았잖아. 그랬다고 내가 쌍용차 주식까지 사야 되는 건 아니야. 차 뭐 회사 망해도 AS 다 하고 부속품 다 굴러다니니까 아무 문제 없어. 제품하고 회사는 이거 샀다고 CD 주식을 사고 그러는 건 아니다. 아끼는 150만 원으로 찾아보면 CD주보다 더 좋은 회사가 있을 거예요. 아 근데 좋은 회사야. 괜찮아. 이익도 잘 나고. 사실 내가 듀오백을 봤는데 듀오백은 이익을 못 내더라고. 예전에 듀오백이 회사가 괜찮았어. 배당도 많이 해주고 배당주 되게 괜찮았거든. 근데 그게 특허 이렇게 뒤에 이게 특허가 풀리고 막 이게 우후죽순 나오고 막 경쟁도 심해지면서 이제 회사가 그렇게 됐어. 근데 CDG는 돈을 잘 벌긴 하더라고. 근데 회사는 괜찮은데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야? 가격이잖아. 가격이 내 마음에 안 든다. 제품 가격은 내 마음에 든다. 근데 이제 최대 가격은 또 움직이는 거니까 150만 원 모아놨다가 떨어지면 또 사고 뭐 이래. 그런 건 괜찮을 수 있는데 그렇다. 우리 CDG가 디자인이 예쁘지 않아? 이게 안 바뀌어. 포르쉐 디자인 안 바뀌는 건 똑같지. 왜냐면 이 이상 의자가 무슨 디자인 뭐 보면 허먼밀러도 그냥 의자야. 그게 보면 좀 만듦새가 괜찮긴 한데 그래도 166만원은 아니지. 그래서 못 샀어. 돈도 없고. 그거 사면 이제 우리 며칠 굶어야 되잖아. CDG는 어제 그런 회사야. 우리나라에서 내가 볼 때는 그냥 거의 1등. 삼성 1등. CDG 1등. 이유가 있어. 나는 근데 그 선입견을 놓고 보거든. 놓고 보는데 아 그래서 그렇구나. 내가 가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. 뭐 마이너에 대한 좀 뭐 아, 좀 지원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2등짜리 3등짜리 샀는데 결과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. 회사 얘기했으니까 제품에 대해서 CDG에 이제 T80 있고 T50 있고 라인업이 여러 개야. 그 중에서 나는 T50 에어를 고른 이유가 얘가 여기 밑에가 여기 메쉬야. 이렇게 딱 공중에 떠있는 딱 이 느낌이 좋아. 허먼밀러가 딱 이렇거든. 진짜 눈 감고 이렇게 딱 앉았는데 이렇게 딱 앉잖아? 너 허먼밀러 앉은 거 같아. 너 CDG 모른다니까. 그 의자를 계속 앉던 사람은 알겠지. 근데 뭐가 좋은지 모른다니까. 근데 이게 여름에 메쉬가 시원하고 좋잖아. 근데 겨울에 특히 이제 여성 내가 옛날에 컴퓨터 설치 많이 다녔으니까 여자들은 이게 뭐 방송을 꼭 깔고 여기다 방송 전기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이게 따뜻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더라고. 남자들은 거의 없거든. 여자들은 그런 거 꼭 깔더라고. 정품으로 나오는 깔끔하게 나오는 커버가 있어. 그래서 겨울에는 메쉬가 아니라 따뜻한 걸로도 낄 수가 있어. 근데 나는 할 일이 없지. 왜냐면 겨울에 볼을 펑펑 트니까. CDG는 이제 거품은 없잖아. 어벤져스 모델 뭐 이런 게 있더라고. 어벤져스 뭐 블랙팬서 모델이 있고 해. 근데 걔는 비싸더라고. 거의 뭐 100만원 가까이 80 뭐 엄청 비싸. 만약에 이게 35만원이다 어벤져스 모델이 최대 5만원까지 40만원이다 거까지는 내가 하겠어. 근데 모델이 다른 게긴 해. 근데 내가 어제 이 모델은 없었고 고민해봤는데 아 이건 아니다. 이거 또 가격 거품이다. 이거 의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앉아서 편하면 돼. 이게 어벤져스면 어떻고 배트맨은 어떻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. 깔끔하고 그냥 예쁘잖아. 그 의자의 본연에 충실하는 제품 장사. 주식 말고 주식은 또 우덜 라이브에서 또 힌트 주는 거 그런 게 훨씬 싸. 자 이쯤에서 이거 보면서 계속 사람들 궁금했을 거야. 아니 쟤는 왜 옷에도 이렇게 택이 달려있는 옷을 입고 있을까? 네 맞습니다. 다음 리뷰는 유니클로.